이제 볼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아 네. 오늘 끝나고 저희의 작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사인회가 있죠? 맞아요. 네.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제 또 선정되신 분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그리고 좋은 이벤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이제 만두를 빚을 시간이 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좀 어떤 특별한 만두를 한번 빚어보고 싶은데. 특별한? 스페셜. 좋은 생각이 없나요? 좋은 생각. 네. 좋은 특별한 생각. Do you have a good idea? 아이디어요? Yeah. 저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우리 원찬이 형이 네. 오늘 하고 이제 딱 한 번 남았더라고요. 그쵸? 8월 8일 맞아요.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저희 원찬이 형 멋진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네. 제가 그 포즈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와 사람들아. 이야 많이 배워. 그 저 여러분들 그 혹시 만두 저희 만두 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다 같이 이거 말고 만두를 육성으로 저희를 향해서 한번 뱉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리허설 한번 해볼게요. 5, 6, 7, 8. 좋습니다.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네. 퇴근의 의미가 있어요. 퇴근. 퇴근. 네. 네. 이제 여러분들 내일이면 주말이잖아요. 오! 기쁜 마음으로 이제 퇴근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잠깐만 마음. 들고 있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마이크 조심할게요. 5, 6, 7, 8.
혼났는데 넘어져. 괜찮아. 하세요? 심호흡 제대로 한번 하죠. 준비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주말인데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말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행복한 시간. 눈물 나왔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도 행복한 모습으로 떠나는 장면 한번 보여드리고 합시다. 뭔지 아시죠? 그러면 1등으로 사주세요. 1등으로? 네. 아니다. 세 번째 사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누구를 발견한 것처럼? 뭔지 아시겠죠? 다시 맞긴 한데 두 발자국인가요? 네, 두 발자국 하고 발견 팍 하고 하고 퇴근하는 사이 여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사인은 1차 돌아가서 볼까요? 옷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살짝 네, 대각선으로 네. 두 발자국이에요. 오른발 먼저. 역시 뮤어프라 들은 댄스 캡틴. 준비 시작. 투 발견.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